광양항 동축 배후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 용지가 여러 조건상 사업성이 떨어져 준공 16년째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는 투자 비용 회수와 배후 단지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 매각할 계획인데요. 크게 달라진 주변 개발 여건과 맞물려 이전보다는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 단지 3단계 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비 436억 원이 투자돼 2년 반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중심 상업 지역인 7만 천여 제곱미터의 잡종지 두 필지는 지금껏 16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540억 원, 항만법에 따른 10년 양도 제한과 용적률 440% 이하 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마땅한 민간 투자자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광양시는 막대한 시비 투자금이 묶여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항만법의 개정으로 양도 제한이 해제됐고 지금은 용적률을 높이고 획지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추진 중입니다. 1500% 이하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17, 1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걸로 하면 사업자가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수월하고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8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11월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감정 평가를 거쳐 용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율촌산단 연결도로 건설과 골프장을 포함한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부지 주변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광양항과 연계해서 광양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세운을 확충해서 그동안에 투자하지 못했던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장기 미분양 해소와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 행정으로 광양항 동측 배후 단지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